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민정수석의 행동에 대해 항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지루귀마입니다. 경제 분야에서는 숫자를 여러 개 내놨는데 숫자 자체는 맞을지 몰라도 해석은 딴판이었습니다. 전형적인 아전인수였습니다. 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나온 말들의 사실관계를 김종훈 PD가 따져봤습니다. 이 유족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뭐 얘기하다 막 제지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또 그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그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. 박 대통령이 말한 여러 번은 과연 몇 번일까?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. 5월 4일에는 팽목항에 갔고 같은 달 16일엔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.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. 유가족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휴자동 주민센터에서 76일 동안 농성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. 유가족들은 작년 10월 29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 대통령을 향해 만나달라 애원했지만 끝내 외면당했습니다. 세 번 만난 것을 여러 번 만났다고 한 겁니다. 저는 이게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그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. 그러나 또 그 민정 라인에서 잘못된 그 문서 유출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간다. 그런 그 차원으로 그 사표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벌어진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에 대해서도 항명이 아니라고 단정했습니다.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 하는 취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출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저겁니까? 그런 반응을 본인이 보였습니다.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항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로귀마, 즉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. 작년은 3개년 계획 1년 차로 핵심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작년 한 해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출액과 무역 흑자,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.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숫자는 사실일지 몰라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질적인 면과 이제 양적인 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. 먼저 질적인 면을 보게 되면 그 53만 명 중에서 주로 취업자가 증가한 숫자는 50대 이상의 그 취업자들이 증가했을 뿐이지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20, 30대의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의적 해석이 강하다고 보여지고요. 또한 질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53만 명 안에는 이 정부가 주장하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이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통계에 대한 그 인용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
24조 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 원의 복리 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. 상당히 자의적이고 자화자찬이다. 그리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부채를 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가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이 공공기관이 계획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근본적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올가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. 일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과연 그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해서 했던 투기적 가수요인가를 명확히 좀 봐야 되고 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존에 집이 있거나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규제 완화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기회였느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.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.